휴대폰 개통하는 거부터 해서 뭐 은행 가서 뭘 하는 거, 가전제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거를 많이 걱정을 했어요. 북한에서 받았던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은 돈밖에 모른다, 돈이면은 정말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평양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한 24년 정도 살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 탈북민 남인희라고 합니다. 탈북은 2015년 10월에 했어요. 한국에 이제 그때 입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북한 해외 노동자로 선발이 되어서 몰타라는 나라에 나가게 됐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의류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거기서 조금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래도 뭐 북한의 어떤 평양에서 되게 좋은 조건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에 나가서 보니까 내가 정말 살아가고 싶은 어떤 그 삶의 모습들이 네, 외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고 좀 더 자유롭게 저를 위해서 나답게 살고 싶어서 탈북을 하게 된 거죠. 어차피 유럽에 이제 처음으로 나가게 된 거고 북한에서는 해외여행이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뭔가 어떤 국가를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한다, 이렇게 해외 노동자로 파견돼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월급을 다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월급 대부분은 다 북한 정권이 가져가고 저희한테 좀 일부만 이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뭐 유학생이거나 어쨌든 특별한 경우에만 외국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게 된 거고 그 탈북이라는 걸 결심하는 것도 한 6개월 정도는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탈북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정말 막연했죠. 근데 어떤 그런 믿음 같은 거는 있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 북한에 대한 모든 게 다 바뀌면서 이제 너희가 나가서 북한 사람이다 하면은 모두가 다 좀 뭐 존경할 것이다, 우러러볼 것이다. 왜냐면 이제 김정은이라는 되게 위대한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세뇌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게 완전 다 거짓으로 이제 외국에 가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북한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유럽에서는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도 내가 유럽, 북한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면 자기, 나를 보호해 줄 것이지 나를 경찰에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된 거고 저희가 이제 북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여권을 다 회수당한 채로 일을 하거든요. 네, 한 3년 정도 일을 하는데 여권을 저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도망가 버릴까 봐 여권을 뺏긴 채로 일을 하다가 정말 운이 좋게도 저한테 제 손에 여권이 들어오게 됐었어요. 한 며칠 정도 유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노동 환경에 대해서 이런 실태 조사 이런 게 많이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 유럽 그 몰타 지역에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서 북한 사람들이 돈 버는 게 다 이제 어떤 로켓 개발, 핵 개발에 쓰인다더라, 그 사람 노동 착취 당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막 소문이 나버리다 보니까 저희를 관리하고 있던 책임자가 저희한테 이제 여권을 좀 준 거죠. 너네가 혹시라도 이제 누가 와서 물어보면 여권 너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여권을 가진 정말 며칠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권을 들고 바로 배를 타고 나왔었어요. 몰타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서 일단은 몰타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야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명에서 이제 같이 실행을 했는데 3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배를 타고 이탈리아까지 와서 이탈리아에서 쭉 육로로 통해서 한국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특별히 뭐 위험하거나 그랬던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만약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탈출을 했다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오는 과정에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잡으려고 그랬겠지만 유럽이었다 보니까 다행히 크게 북한도 뭔가 크게 저희를 잡으려고 막 그러진 못했고 덕분에 안전하게 한국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잡아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나라별로 많이 큰 것 같긴 해요. 중국이었으면 당연히 잡아갔겠죠. 공안도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을 거고 중국은 불법 체류자로 이제 간주하기 때문에 탈북민들을 이제 뭐 공항이라든가 이렇게 사람 많은 쪽에서 지나가다가 뭔가 주사기 같은 걸로 찌르고 갈 수도 있다. 네, 그런 걸 조심해라. 누가 가까이 오면 조심하고 특히 아시아 사람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뭐 잡아가지 못하면은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탈출하는 과정에 열차도 타고 했는데 열차의 그 옆칸에 중국 사람이 이제 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북한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는 같이 이제 어는 내내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 긴장을 해가지고 네 지금 전화하고 있는 것 같다 뭐 북한이랑 전화하고 있는 것 같다 별 지금 상상을 다 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혼자서 알아서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말 하면서 가고 그래서 아 중국 사람이구나 하고 그랬던 조금 그런 긴장했던 순간들은 있었죠. 만약에 그러다가 뭐 정말 운이 안 좋아서 잡혀갔다? 북한으로 잡혀가면 저는 뭐 평생 수용소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오면서 되게 그거를 많이 걱정을 했어요. 가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왜냐면 북한에서 받았던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은 돈밖에 모른다. 돈이면은 정말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어쨌든 탈북만 하면 뭐든 다될것 같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절박한 심정이었고 반 걱정 반에 또 설렘 반 이런 심정으로 왔는데 집을 준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이제 국정원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탈북민이 맞는지 그거를 이제 밝히는 과정이 있거든요. 뭐 혹시 간첩으로 위장한 건 아닌지 두루두루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조사 과정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도 주고 뭐 정착금도 준다 그래서 아니 뭐 우리가 뭘 하고 있다고 돈을 주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북한을 미수복 지역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그 북한 주민들한테도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정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준다라고 해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국정원 조사 마치고 하나원에서 교육 한 3개월 마치고 나왔을 때 네, LH 그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 영구 임대주택을 이제 저희가 배정을 받고 종착금 한 7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초기 생활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자격이 부여가 돼요.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그 수급비도 주거든요. 6개월 지나면은 이제 그게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알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대부분은 와서부터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게 이제 남북하나재단이라고 통일부 산하에 재단 기관이 있고 남북하나재단에 또 남북하나센터라고 해서 매각 지역마다 그 약간 뭐 지부 형식으로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집을 배정받아가지고 인천에서 살았었는데 인천 남북하나센터에서 정착 도우미가 있어요. 상담사들도 계시고 정착 도우미도 있어서 그 정착 도우미가 처음에 휴대폰 개통하는 거부터 해서 두루두루 뭐 은행 가서 뭘 하는 거 가전제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 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밥도 사주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 뭐 사는데 에러는 없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고 그 신변보호 담당관이라고 해서 담당 형사님이 또 배정이 되거든요. 처음에 와서 탈북민들이 어떤 신변에 이제 특이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뭐 취업도 이제 알선해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시는 거죠.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신분증의 번호에 따라서 탈북민들 그 번호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탈북민들을 그렇게 한게 아니라 하나원이 경기도 안성시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성시에 어쨌든 뭐 그런 허적이 출생지 같은 게 등록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번호로 탈북민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서 이제 중국에라든가 탈북민들이 갔을 때 뭔가 신변상의 불이익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충분히 이제 특정해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다 없애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알아볼 수가 없다. 지금 저는 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북한 관련 방송에도 가끔씩 출연하고 있고, 카페를 또 혼자 1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카페에서 일도 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양을 떠날 때만 해도 한두 개 정도? 네, 그냥 카페라고 정식 어떤 카페라고 볼수 있는 건딱한곳 정도 있었고 그냥 호텔에 가면은 호텔 러비라든가 뭐 이런 데 카페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좀 비싼 식당들이 있어요. 북한에서도 이제 레스토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식당들에 가면 커피 메뉴가 따로 있을 정도로 밥 먹고 후식으로 커피를 뭐 마시는 약간 그 정도였는데 최근에 많아졌어요. 평양에도 뭐 많아졌다기보다 여러 개가 생겨났어요. 카페를 이제 뭐 음료도 마실 수 있고 햄버거라든가 이런 패스트푸드 메뉴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커피 가격이 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의 뭐 커피 가격은 한국의 커피 가격이랑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북한에서 커피는 굉장히 그 비싼 뭐랄까 돈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한 잔에 한 5달러 내지 6달러
한국으로 쳐도 굉장히 비싼 가격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카페들이 좀 생겨나기는 했다. 부자들을 위한 그런 곳이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카페가 없다 보니까 친구네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런 적이 많았었어요. 북한에서의 삶이든 여기서의 삶이든 되게 힘들긴 한데 서로 각자 다른 방법으로 힘든 거죠. 북한에서의 삶은 정말 내가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었고 그냥 위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위에서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받는 그런 되게 억울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뭐 북한 정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합당한 보수가 차려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은 또 내가 먹고 살아가는 방법은 또내 스스로 어떻게 터득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좀 고달픈 그런 삶이었는데 한국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로 힘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나를 위한 삶인 거잖아요. 여기서는 열심히 하는 한 만큼 나한테 다 차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도 보람이 있다. 북한에서 살아온 저한테는 지금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약에 뭐 내가 막 갑자기 어떤 돈을 엄청 벌었다라고 해서 막 정권에서 그거를 막 착취해가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적게 일하면 적게 일한 만큼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모든 어떤 결정과 선택 뭐 그런 집중들이 다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도 보람 있는 삶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북한에서 보면은 특히나 덜격대라고 하는 그 건설을 기본으로 하는 어떤 부대 기관이 있는데 덜격대라고 하거든요. 아파트 건설은 다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밥한끼 제대로 못 먹고 일을 하거든요.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이제 처벌을 주고 이러니까. 월급이라고는 있는데 월급 가지고는 쌀 1kg도 살 수가 없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근데 또 일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처벌을 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의 북한의 어떤 가정 형태가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고 와이프가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불만이 있으면 불만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불만이 있는 걸 감수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사는 거지, 불만이 있다고 얘기하면 잡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거든요. 굉장히 부당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불합리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이 섞이고 막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또 알아서 이제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들이 또 나서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게 아닌가. 뭘 해도 열심히 할 만한 사회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탈북민이 뭔가 잘못을 했다 이러면 아니면 북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세금으로 뭐 탈북민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왔잖아요. 20대 초반에 와서 그렇게 어떤 받은 혜택으로 내가 어떤 소득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안 좋은 뉴스가 터지거나 할 때마다 우리 세금 낭비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와서 참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죠. 제가 2021년에 결혼을 해서 지금 3년 차입니다. 4년 차인가요? 네. 남편도 같은 고향 사람, 평양 사람이에요. 북한 관련 대북 방송을 편집하는 그 회사에서 영상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이제 유학을 갔다가 탈북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2015년에 탈북을 했고 저도 2015년에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서로 모르고 살아가다가 북한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북한 여성의 목소리가 필요해서 제가 섭외가 됐고 남편은 그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같은 평양 출신이고 정작 또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집도 되게 가까운 곳에 살았더라고요. 평양에서 거의 뭐 5분 거리에 네, 있을 정도로. 근데 서로 모르고 있다가 이제 저는 몰타를 거쳐서 한국에 오고 남편은 프랑스를 거쳐서 한국에 오고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급격하게 가까워지게 됐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결혼까지 하게 된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25살쯤에는 다 결혼을 하고 30살 전에는 무조건 애를 낳아야 되는 게 이제 북한의 어떤 결혼 문화? 네, 그런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30살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뭔가 아직까지 엄마가 안 됐다? 그러면은 되게 실패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또 한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더 마음을 편하게 갖고 있고 노력은 많이 했었어요. 시험관도 해보고 했는데 애가 아직은 잘 들어서지가 않아서 좀더 지금 그냥 우리한테 집중해서 살아가자. 저희 부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부터는 정말 또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애를 갖게 되지 않을까. 네, 적어도 한둘 정도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약간 남한 사람보다 더 애국자이신.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예전에는 어떤 탈북민, 뭐 북한에서 온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또 열심히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북한이 계속 전화가 온대요. 근데 정말 자주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나민이입니다. 2015년에 탈북을 해서 지금 정착 9년 차에 있습니다. 다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나원에 같이 있던 친구들을 보면은 하나원에서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 나와서 집에 배정받아가지고 다음날부터 일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있다가 그쪽에서 오는 친구들은 브로커 비용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북한에서 오는 경우에는 브로커 비용이 훨씬 더 비싸고 중국에서 오는 경우에는 350만 원. 하나원에서 정착금을 초기 정착금을 400만 원을 받고 나오거든요. 그 400만 원 중에 350만 원이 빠져버리니까 당장 수중에 남는 돈이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 있는 가족을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돈벌러 갔던 거고 중국에서 이제 불법 체류자로 이제 막 그 불안하니까 한국까지 오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어쨌든 한국에 와서도 빨리 돈을 벌어서 이제 가족한테 보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음 날부터 바로 그냥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막 고기 집에 가서 불판 닦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뭘 하기도 하고 두세 타임씩 그렇게 알바를 하고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뭐 요즘에는 한라산 줄기라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백두산 줄기가 예전에는 굉장히 출신 성분이 제일 좋은 성분이었는데 김일성을 따라서 함께 싸웠던 그 사람들의 어떤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렇게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백두산 줄기라고 했었는데 이제 한라산 줄기다. 왜냐면 한국에 가 있는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친척이 보내준 돈으로 되게 잘 산다. 그렇기 때문에 한라산 줄기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유행어라고 하더라고요. 국경 쪽에서는 확실히 연락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중국 핸드폰으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전파가 잡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북한 내에서는 대부분 다 그 전파가 다 차단이 되는데 평양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혀 안 되죠. 근데 국경 지역 쪽으로 가면은 중국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 핸드폰으로 중국에 있는 사람이랑 통화를 하고 또 중국에 있는 사람이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연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북한 국경 쪽에서 다이렉트로 한국에다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그 전파가 잘 잡히는 쪽에서 중국 핸드폰으로 한국에다 전화를 하는 거죠. 가족이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뭐 돈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한국에 있는 사람이 뭐 어쩌겠어요. 가족이 부탁을 하는데 외면할 수도 없고 돈을 보내는 수밖에 없죠. 국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미 다 알려진 방법이에요. 네, 이제는 뭐 영상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돈을 뭐 얼마를 보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불을 보냈다. 그러면 그냥 전화로만 음성으로만 아 1,000불 받았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1,000불 받은 거 이제 새는 장면 영상까지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아 보냈구나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왜냐면 북한은 워낙에 좀 날강도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나 1,000불 받았어 라고 전화하고 끊고 나서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북한에서 혹시 보이형 같은 사람이 받았다고 해 하고 지가 가로챌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영상은 좀 더 확실한 방법이다. 내 가족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영상까지 왔다 갔다 한다. 저는 이제 저 혼자 왔거든요. 제가 어차피 외국에 갈 때부터 혼자 선발돼서 이제 갔기 때문에 남은 가족분들은 그냥 북한에 계시는 걸로 계시지 않을까요? 네. 뭐 소식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왜냐면 또 평양에 혹시라도 계신다면 평양은 브로커들도 굉장히 꺼려해요. 잘 가려고 하지 않고 평양은 북한 안에서 또 하나의 다른 북한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어떤 북한 지방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네, 들어갔다가 한번 잡히면 더 이제 엄중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연락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중 단속을 하는 거고 뭐 북한에서는 이제 자기 그 북한 정권의 수뇌부다 해서 평양이 무너지면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양으로 들어오는 각 지역의 초소, 이제 군인들이 지키는 그런 초소도 만들어 놓고 평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거든요. 북한 안에서도 어찌 보면 지방에 있는 사람이 평양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 한국에 있는 제가 어떻게 평양에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처럼 이렇게 뭐 평양이 아닌 다음에는 개성 지역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어려웠어가지고 북한이 계속 전화가 온대요. 돈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또 돈 보내주고 아무래도 돈이 날 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북한이 코로나 때 국경을 완전 갑자기 그렇게 봉쇄해버리면서 국경을 통해서 어떤 밀무역을 하던 사람들의 생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뭐라도 물건을 들여와서 팔아야 돈이 됐을 텐데 그런 걸 일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한국 쪽에다 연락을 해서 돈 좀 보내줘 하면은 이제 돈을 보내주고 근데 뭐 그 돈 보내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젠 다 지능화가 되어서 이렇게 돈을 직접 현물로 던져주는 것보다는 뭐 계좌에 제로 뭐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이 보내주면 브로커가 가운데서 다 해가지고 돈을 이제 수수료 떼고 이렇게 보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자주 연락이 오더라고요. 가족한테 연락이 오면은 너 한국에 와라 여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엔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 보면은 되게 각양각색인 게 갈 것처럼 하면서 계속 돈만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한국으로 탈북할 것처럼 하면서 돈만 받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전화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계속 돈만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이 좀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수수료가 거의 코로나가 되고 나서는 돈 보내기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수수료를 반 정도 떼거든요. 200만 원을 보내면 100만 원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가 힘든데 근데 막 그 또 북한 쪽에서는 한국에 가면은 돈을 쉽게 버는 걸로 생각을 해요. 북한 주민들은. 그러니까 막 전화로 어떨 때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여기는 뭐 돈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근데 또 북한에서는 돈 날 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또 계속 연락하고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그 정도면은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러니까 북한 기준으로는 되게 많은 돈을 보내다 보니까 아 한국 가면은 되게 돈을 잘 버는구나 그리고 애초에 이제는 한국은 되게 잘 사는 곳이구나 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있어서 그 보낸 돈으로 집을 사는 사람도 있고 집 막 인테리어 싹 뜯어 고치는 사람도 있고 다 잘 사시더라고요. 되게 부자처럼. 그게 처음에는 단속하는 사람들도 와서 단속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북한 자체 분위기도 뭔가 한국 돈 받았대 막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아주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는 북한도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다 필요 없다 사상이고 뭐고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그 단속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돈을 뜯어가는 내가 널 봐줄 테니 돈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그 덕분에 먹고 살아가는 그런 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애초에 한라산 줄기라고 해서 한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다 부러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주변에서 체육 경기라든가 그런 걸 볼 때 이제 제가 막 아시안컵도 엄청 열심히 응원을 했거든요. 월드컵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한국이 이제 이겼다라고 했을 때 진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맛에 체육을 축구를 보는구나 스포츠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북한하고 만약 한국하고 하게 된다면 이제 한국을 응원하는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 여기 사람이 다 됐구나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세금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이 참 이게 사람 마음이 참 얍삽한 게 저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제 여기 사람이 다 됐구나 약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개그 프로그램을 처음에 한국에 와서 봤을 때는 전혀 공감을 못 했거든요. 대체 이걸 왜 웃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그걸 보면서 막 웃어요. 아 내가 이제 문화적으로도 많이 여기에 정착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이 한국 사람들의 그 감정과 똑같이 움직일 때 이 사람들이 분노할 때 똑같이 분노하고 뭔가 이제 절망할 때 똑같이 절망하고 이런 걸 느낄 때 아 내가 여기 사람이 다 됐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죠. 취미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다 돈 소비와 어쨌든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차피 앞으로 시간은 많기 때문에 고생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자라는 주의여서 네, 소비를 좀 적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취미가 자연스럽게 좀 없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북한에서는 사상투쟁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총화라는 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번 주에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너는 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내 잘못 자아비판도 하고
서로 상호 비판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한마디로 거기는 집단이 50명이 모이면 50명이 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게 북한 어떤 체제의 그 이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50명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500명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뭐 500만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결국에는 위에 김정은이가 아 하면 아래까지 다 아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다름을 굉장히 싫어하는 다름을 거의 틀린 거다라고 배척하고 투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좀 한국에 와서도 그런 게 쉽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거쳐졌다고 생각은 하는데 가끔씩 보다 보면은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좀 공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가끔씩 아직 이거는 내가 좀 고치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탈북민 분들도 아마 다 갖고 계신 고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방송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나 보다가 돼야 되는데 저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북한 사회에서 살았던 그 잔여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따로 사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집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집값도 많이 비싸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혼하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냥 그 집을 물려받아서 사는 물론 그것도 되게 즐기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봤을 때 굉장히 특히나 결혼을 하면 여자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뭐 전기 밥솥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밥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번개탄 그런 그 착화탄 같은 걸 피워가지고 밥을 안 치고 막 찬물에 빨래도 선빨래 다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그게 좀 고달파 보였었는데 만약 북한에서였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저는 염색이요. 북한에서 그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를 몰래 봤었거든요.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그 머리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북한에서는 오로지 그냥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거든요. 네, 흰색은 이제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은 이제 흰색으로 되는 거고 그냥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답답했었죠. 많이 좀 따라해보고 싶었는데 자꾸 통제하고 이러니까 염색약도 뭐 어디서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그 어떤 염색에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오자마자 국정원에서 막 졸랐어요. 좀 염색을 해보고 싶다라고. 근데 국정원에서는 안 되고 하나원에서 이제 교육기관 그쪽으로 갔을 때 거기서 한 하루 정도 나가서 이제 쇼핑하는 건 체험이 있거든요. 한국의 어떤 마트라든가 뭐 이런 걸 체험을 해봐라. 아울렛 그런 데 가서 이제 내려놔줘요. 그러면서 한 15만 원 정도 쇼핑 체험을 할 수 있는 돈을 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염색약을 산 거예요, 원래. 그러고 사실 염색약이 하나원 안에서는 안 되는데 다들 그 염색약을 사가지고 몰래 들여와서 방에서 막 혼자 셀프 염색을 하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네, 다음날 바로 염색하러 갔던 것 같아요. 미용실에 가서 그게 어찌 보면 내가 이렇게 어떤 누릴 수 있는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염색하고 다녀도 그렇고 청바지도 입을 수가 없고 뭐 길거리에 그런 옷차림 외적인 걸 통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억눌려서 살았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마음껏 해봐야겠다 생각한 거죠. 저는 2000년대 드라마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겨울용과 가을용화도 봤었고 그다음에 마이걸이라는 드라마도 봤었고 궁 그다음에 뭐 그 성균관 스캔들 그다음에 아이리스 뭐 천국의 계단 뭐 두루두루 해가지고 그때 한창 유명했던 그다음에 꽃보다 남자 거기서 더 많이 봤어요. 여기 와서 본 것보다 거기서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아직 못 해본 거요? 저는 좀 시골 생활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한 50대? 뭐 그때쯤 되면은 시골에다가 이렇게 작은 주택을 지어놓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가보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거든요. 좀 여유가 됐을 때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이제 까먹으며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자본이 쌓였을 때 내려가서 그냥 뭐 아침 먹을 상추라던가 뭐 이런 간단한 채소 정도는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네, 살아보고 싶다. 항상 이제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도 좀 시간이 나거나 자기 전에는 그 EBS 다큐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자연과 관련된 자연 속에서 그냥 집을 짓고 살아가시는 그분들의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약간 그런 로망이 있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드라마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통제가 심하긴 하지만 드라마를 이제는 특히 젊은 친구들은 글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잘 산다 이제는. 예전에 저희가 받았던 교육은 되게 어렵게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남녀 동포들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지금 뭐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참 황당한데 그런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근데 드라마 보면서 아 되게 발전된 곳이구나, 굉장히 잘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드라마뿐 아니라 책들도 많이 좀 반입이 되거든요. 국제적인 어떤 통계를 낸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봤었는데 거의 뭐 대한민국이 경제 10위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자동차 생산 뭐 몇 위 몇 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계에서 10등 안에 든다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야 진짜 잘 사는 곳이구나. 어찌 보면은 대리만족도 느꼈어요. 우리는 비록 못 살지만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저 우리의 같은 민족은 되게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뿌듯함도 느끼고 그랬었죠. 대부분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잘 산다 이제는. 아 그게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도 바뀌지 않았던 거는 그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다 이런 교육을 너무 뼛속 깊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드라마에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한국에 가면은 미군이 되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받았던 교육에는 막 한국의 어린애들이 미군의 군화를 닦고 있고 막 미군이 목다 버린 뭐 그런 걸 찌꺼기를 먹고 막 그런 교육을 너무 안 좋은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도 어쨌든 가면은 되게 미군이 심심치 않게 북한에 그러니까 평양에도 보면은 군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경무라고 해서 군에서 탈영한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군인들이 막 실총 메고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에도 와보면 미군들이 되게 많이 보이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미군 부대 그쪽에 이제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쪽에서나 그냥 왔다 갔다 아직 군복 입은 모습도 본 적이 없고 아 그게 아니었구나. 완전 틀린 거짓말이었구나, 식민지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좀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북한 주민들은 남조선이라고 하는데 남조선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요. 자기네들이 못한 거를 이제 그 남쪽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드라마나 이쪽으로 엄청 유명한 연예인이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사람인데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그랬대요. 서원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군대 안 가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서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건 나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죠. 왜냐면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다 되고 김정은이 실제로 군대 가지마 해서 안 간 사람도 있고 군대 갔다가도 다음날 대학을 가서 대학 간 사람도 있고 거의 절대 권력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김정은은 근데 그 정도의 어떤 해당하는 남만의 대통령이 군대 하나를 어떻게를 못해? 막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 와 이런 사회가 있구나 너무 충격이었었고 그런 데 가서 살면은 억울함도 없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런 식으로 어찌 보면 북한의 어떤 부당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북한에서 영상 하나를 봤었는데 남한의 그 뉴스 영상이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 시즌에 나오는 뉴스들이었는데 막 군부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막 그 군인들한테 밥을 퍼주고 막 인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충격이었죠. 아니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군인들한테 인사를 한다고? 그때까지 김정일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북한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김정은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태어나 보니까 김정일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저렇게 해야만 당선이 되는 건가? 주민들한테 힘이 굉장히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죠. 내가 왜 북한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서문들은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어휴, 엄청 많죠. 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또 축구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해요. 선수들이 잘 못 먹어가지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외국 선수 저 위 앞에 나가 있을 때, 북한 선수는 뒤에서 겨우 따라가는 정도예요. 너무 잘 먹지도 못하고, 좀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뭐, 외국에 나가서 뛰는 선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이 되게 잘하잖아요, 축구를. 막 그런 데서도 엄청 대리만족을 느꼈었고, 우리는 지지만, 저쪽은 이겼구나, 막 이런 생각으로, 응원도 많이 했었고 또 한국의 어떤
스포츠 영상을 많이 방영을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한국이 이긴 것도 방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같이 응원도 하고 그랬었고, 외국에 이제 나갔을 때, 멀타에 나갔을 때 거기서 봤던 게 그 현대차 대리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길에서 딱 봤는데 현대하고 크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엄청 뿌듯함을 느꼈죠. 아, 여기 이 유럽 한복판 이 땅에 한국차가 와 있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멀타에서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오는 길에 아는 사람이 그 이제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그 동료의 남자친구였는데 그 사람은 이제 멀타 현지인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걸어가고 있으니까 차 태워줄 테니 타라. 그래서 탔는데 그 차가 현대인 거예요. 야, 이거 현대, 이거 우리, 이거 누구 건지 아니야? 안 돼요. 제가 코리아 거라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은 말을 써. 내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되게 그랬었고, 그 공장에서 보면은 그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러 많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은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 이민호 나온 상속자들 보고 있고, 그 티아라 막 그 영상을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몰래 보면서, 저는 꽃보다 남자를 봤으니까 이민호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막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죠. 이 사람 누군지 아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랑 같은 민족이야?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되게 뿌듯함? 나름 그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어떨 때 보면은 막 이것저것 많이 사놓고 잘 안 먹고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식물을. 막 그럴 때 보면 남편이랑 서로 이제 허상비판을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이거 북한 주민들이 보면 정말 자기 정말 가만 안 될 거라고. 우리가 북한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워낙에 뭐 천대까지는 아니어도 먹는 게 뭐 엄청 많으니까, 우유 같은 경우에도 먹으려고 사놨는데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리거나 뭐 상했다고 해서 버리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야, 참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막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일회용품마저도 북한에서는 생수병도 되게 귀해요. 대부분 다 수돗물을 먹고 살아요, 북한에. 평양도 그렇고 정수기도 없고. 정수기가 있는 거는 정말 정말 대단한 간부집이 아니면 정수기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생수를 먹는다는 건 꿈도 못 꿔요. 뭐 김정은이 아니라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이 다 정수기 아니면 생수 이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먹고 그 통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왜 버려? 이렇게 깨끗한 거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어쩌다 지나가다 생수 한 통이 생겨서, 뭐 누구한테서 선물을 받든 어디서 샀든 생수 한 통이 생겼다. 물을 다 마시면 그 거기다가 수돗물을 채워가지고 이제 얼려가지고 여름에는 그 얼음병으로 이제 얼음물 마시는 걸로 그렇게 활용을 해서 거의 막 구멍이 날 때까지 그 생수병을 썼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다 버리네요, 그거를. 참 그게 되게 충격이었고. 배달 같은 거 시키게 되면은 일회용품 이제 오잖아요. 짜장면 그릇. 저희가 처음에는 그거를 계속 두고두고 썼었어요, 남편이랑. 아, 너무 아까운 거를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한번 먹고. 이걸 왜 버려? 그래서 막 그 세척해가지고 쓰고 그랬었는데, 북한이었으면은 아마 그것도 두고두고 쓰지 않았을까. 저희 어머니는 일회용 비닐봉투도, 까만 비닐봉투 이것도 쓰고는 또 빨아서 말렸다가 또 쓰고, 빨아서 말렸다 또 쓰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아, 이게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싶죠. 네, 엄청 귀하죠. 거기서는 휴지도 귀해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짐을 픽업해가지고 차를 타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희 엄마 나이 때 되는 그런 아주머니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어머니 분들이 이제 어떤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셨나? 어쨌든 막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거 보면서 와, 되게 생각이 많았었어요. 아, 나도 만약 여기서 태어났다면 뭐 우리 엄마도 지금쯤이면 저렇게 여행을 다녀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 같은 나이 때 어떤 어머니 분들의 그 생활이, 삶이 너무 다르다, 남과 북이. 북한에서는 정말 엄마들이 지고 사는 무게가 엄청 어마어마하거든요. 해외여행 꿈도 못 꾸고 살아가시는데, 아, 한국에서는 이것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에 많은 생각이 들었었죠. 네. 북한에서 들었던 거랑 와서, 아니 그 뭐 실제로 눈으로 확인했던 그런 계기였죠. 네, 북한에서 들었을 때는 거의 뭐 전설처럼 들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다 가능했던 일들이고, 그렇게 철도를 짓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비행기를 출퇴근을 한다거나, 출퇴근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어도 어쨌든 비행기로 한 시간 안에 그렇게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직접 뭐 국내 공항이 몇 개 있는지도 세월을 봤어요. 열 몇 개가 되더라고요, 국내 공항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언제든지 해외도 갈 수 있고 국내에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뭐 되게 거의 북한에서 들었던 거랑 맞았다. 와서 보니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더 계속 발전하고 있다.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참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도 뭐 제가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전화가 오면 에어팟으로 이제 받거든요.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에서 이거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줄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말소리가 일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말소리가 여기로 들어가고 아무 이제 연결된 선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북한 사람들은 막 그런 생각도 들었고 네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가 2016년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뭔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올라온 거죠. 제가 그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주민센터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것부터가 충격이었어요. 여권 발급을 여권증이나 발급을 받는데 지금 주민센터에 간다고 거작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 제가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을 거쳐서 사상 검증도 받고 뭐 출신 성분 내 어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막 6천까지 다 따져보고 해가지고 겨우 외무성에서 여기를 지금 외교부에 해당하는 그 외무성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요건이 내 손에까지 이제 왔었던 건데 그 외무성에서 승인 나는 것도 북한의 어떤 청와대 같은 그런 기관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요건이 이제 발급이 되고 막 정말 복잡한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요건이 그렇게 쉽게 차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북한 주민이 뭐 2천 몇백만이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요건을 가져온 사람은 1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되게 힘든 건데 저는 그냥 신분증 하나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를 하니까 3일 만에 문자가 띄고 오더라고요. 요건이 발급됐으니까 와서 찾아가라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이 사람들은 내가 이 요건 가지고 다른 나라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요건을 마구마구 발급해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뭐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강연학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참 자유롭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발전된 경제력도 가질 수 있고 되게 놀랍다. 아니 왜냐면 북한에서는 눈은 세계를 보고 땅은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의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제 발전은 해야 되는데 딴 데 가지는 말아라. 너네가 열심히 해도 여기서만 열심히 해라.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라. 발휘해서 뭐 국위선양을 해도 되고 뭐 외국에 나가서 살아도 되고 국내에 세금을 많이 내도 되고 막 이런 정말 무한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주잖아요. 어찌 보면 여권 발급되는 데서 제가 느끼지 않았나 그거를. 그래서 와, 그걸 요건을 발급받고 이제 태국에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신기했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외국에 보여지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국내 그 자국민은 정말 찬밥 취급하는데 외국인은 되게 최상으로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 호텔도 막 묵게 하고 막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보니까 그 입국 절차도 그렇고 출국 절차도 그렇고 이 국민 한국 사람들은 되게 최소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올 때 저기 막 외국인들 막 엄청 줄 서가지고 들어오려고 막 그러는데 그냥 한국 사람들은 쭉쭉쭉쭉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회지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이 신기함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내가 능력만 있다면 하늘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 한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좀 잘 살잖아요. 잘 살면은 벌써 막 이렇게 뭔가 누명을 씌워서 죄명을 씌워서라도 이제 그런 게 많았어요. 부자들을 처형해버리고 이제 그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고 막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아도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정말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교과지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천 헷갈릴지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사적인 재산 그런 거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내가 능력만 있다면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고 모두 될 수 있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뭐든 가능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이 더 커진다 그만큼 약간 그런 생각. 왜냐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북한에서 들었던 이야기는 뭔가 자본주의는 세금 때문에 막 엄청 뭐 다들 시달린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왔을 땐 제가 세금 낼 게 어디 있어요. 뭐 어차피 소득도 없는데. 그래서 아 별거 아니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본 어떤 사용료만 내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 전기 뭐 사용료 이런 것만 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점점 일을 하면서 어떤 근로소득 발생하고 사업소득 발생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더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생각할 때는 아 이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제일 편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자유롭고 뭐든 가능하지만 그만큼 또 그 모든 건 다 내 책임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행유전 아미니라는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뭐 저에 대한 관심이나 아니면 저희 부부에 대한 조금 관심이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시간 되실 때 저희 채널 한 번씩 방문해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사실 키 크고 잘생기면 인기가 많죠. 안녕하세요. 북한에선 김소아입니다. 저는 평양소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8년에 탈북을 해서 2020년에 한국으로 온 탈북민입니다. 북한에서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캄보디아 북한 식당에 나가기 위해서 캄보디아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캄보디아로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는 일단 오디션을 보러 가서 사장의 눈에 들어야 되고 합격이 되어야 돼요. 저희는 외모나 키, 또 재간, 뭘 잘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선발을 했어요. 저희는 일단 키가 165 이상은 되어야 되고 외모는 사장이 좋아하는 그런 얼굴형이어야 돼요. 그런 재간 같은 거 뭐 노래를 잘하는지 춤을 잘하는지 이런 기본을 좀 보기도 했고 일단 나이가 많으면 탈락이었어요. 저희가 17살부터는 평양 시민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17살에서 한 20살까지는 괜찮은데 20살 넘어가면 일단 조금 사장이 긴가민가 하고 이거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식당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두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한 군데는 관광지라서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 기본으로 있었고 한 군데는 중국 사람들 위주나 또 외국인들 위주로 많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매너는 또 이것도 지역별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처음에 나갔던 곳이 관광지였거든요. CMLAB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는 가이드들을 제일 많이 봤어요. 근데 가이드들 봤을 때는 친절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프놈펜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남한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말도 너무 잘하시고 네 그냥 쑥 한 번에 가겠더라고요. 제가 그 캄보디아에서 근무를 할 때 남한 사람이 단골로 식당에 자주 왔었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1년이라는 시간을 좀 친하게 지내면서 남한 사람이랑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는 이 사람 따라서 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식당에서 한 소주 3병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소주 3병을 먹고 기분이 업된 상태에서 네, 가자고 해서 지붕으로 떨어져서 내려와서 그분이랑 라오스로 가게 됐어요. 좀 돌발적으로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은 있긴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쉽게 탈북할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또 부모님 걱정도 되고 제가 가게 되면 같이 일하던 동료들 걱정이 돼서 쉽게 할 수 결심할 수 있는 그런 탈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소주 3병에 돌발적으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두려움에 살다 보니까 이게 북한을 서로 감시하고 이게 잡히게 되면 뭐 진짜 때린다 이런 게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많이 들어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잡히면 진짜 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엄청난 확대나 진짜 그런 매를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일단 제가 잡히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든 살아서 도망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탈북하다가 잡히게 되면 소녀검사 뭐 이런 것도 시킨다고 들어보긴 했는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 엄청 때리고 본인들이 거기 잡히게 되면 원하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때린다고 들었어요.
캄보디아에서 탈출을 해서 캄보디아에 거주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지 요청도 했고 좀 북한 사람 탈출을 많이 시키는 그런 교회 단체에 전화도 해서 저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전화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에 태국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겁을 먹었어요. 이게 나와서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고 봉쇄하는 곳이 태국 국경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다가는 잡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돌아가자 이런 생각에 라오스로 향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오스 넘어가서는 거기서 한 3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라오스에 가서 한국 교민이 저희를 도와준다고 해서 그분을 믿고 자 그래 이제 한국에 가는 방법을 찾자 하고 계속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한 3천만 원 정도면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분에게 3천만 원을 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그분이 내일 갈 수 있으니까 이제 너희 5천만 원만 더 주면 내일 한국에 갈 수 있어 또 이런 한마디에 또 라오스에서 또 잡힐까봐 여기서 오래 있으면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그럼 빨리 5천만 원이라도 더 주고 가자 이 생각에 줬던 거죠. 주고 그 또 며칠 지나서 5천만 원 달라고 하고 또 며칠 지나서 5천만 원 달라고 하고 저희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계속 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 동안 거의 3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사기 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야 이 사람이 이제 우리한테 엄청난 사기를 치고 있다 정신이 들었죠 그때. 그래서 태국으로 이제 가자 이런 생각으로 태국으로 가는 또 그런 루트나 방법을 찾아서 태국행으로 향했어요. 저는 사실 3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죠. 근데 이게 신랑이 그 캄보디아나 외국에서 일하면서 그동안 벌었던, 그러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태국으로 넘어갔는데 그때부터 사실 좀 더 무서웠어요. 라오스에서도 이렇게 좀 많은 사기를 당했는데 태국에서도 제 신분을 밝히고 살면 혹시나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봐 누굴 만나지도 않고 또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태국에 살고 있다는 그 말이 혹시 새어나가기라도 하면 저희한테 협박하는 사람들이 달라붙을까봐 함부로 진짜 얘기를 못하고 숨어 살았어요. 그때 태국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도 좀 경계가 심해가지고 그러자나도 숨어 사는데 더 위험해지지 않을까 하고 그래도 이제 빨리 제일 안전한 게 그래도 한국인데 이 생각에 제가 신랑한테 이제 빨리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서 그때 한국 대사관에 요청을 하고 그 한국 대사관 도움으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일할 때 조금 많이 아팠거든요. 식당에서 하도 일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제가 링거를 맞으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면서도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걸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옆에 가족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들었고 그 당시에 이렇게 저한테 신랑이 다가와줘서 저한테 매일 점심에 음료수 사다 주고 저녁에는 죽을 갖다 주고 이런 모습에 제가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사랑에 빠지는 언니들이나 친구들이 많았어요.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남한 사람들에게 적개심, 그러니까 너희 앞에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근데 너희는 표현을 하지 말고 이렇게 그 사람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사실 여자다 보니까 되게 남한 남자들이 되게 진짜 다정하게 따뜻하게 그런 말 한마디를 건네면 친구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사실 키 크고 잘생기면 인기가 많죠. 여자들이다 보니까 그래도 키 크고 잘나면 제일 첫 번째로 가고 거기서 또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단거리 되고 친해지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렵게 와서 한국에 도착을 해서 사회에 나와보니까 제일 좀 마음이 놓였던 게 정말 내가 원하던 그런 내 나라에 왔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3국에서 숨어 살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 숨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북한 식당에 남한 남자들이 가게 되면 함부로 예쁘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예쁘다고 하면 북한 여자
안녕하세요. 북한에선 김소아입니다. 저는 평양소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8년에 탈북을 해서 2020년에 한국으로 온 탈북민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 남자친구 있었어요. 두 번 정도 사귀어봤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귀었을 때는 제가 캄보디아 나갈 때 저를 기다린다고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기다리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때 그 기다리지 말라고 했던 게 제가 평양에서 살고 그 사람은 남자는 청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살던 친구였죠. 근데 그 사람한테 네가 평양에서 살 수 있으면 나를 기다려라 했죠. 그렇게 하고 캄보디아 나갔고 저희가 이게 평양에서 되게 그런 말들이 돌았는데 이제 외국에 나갔다 오는 친구들은 결혼하기 힘들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더라고요. 외국에 나갔다가 오게 되면 눈이 높아져서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남자들을 안 본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아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소린가 했죠. 나가보니까 이게 조금 힘들기도 하고 했는데 힘든 가정에서 남한 사람들 만나고 하니까 순간 푹 빠지게 되더라고요. 일단 남한 사람이랑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좋은 점은 없다고 할게요. 북한도 이런 쪽지 편지도 전달하고 지나가다가 이런 헌팅도 해요. 사실 북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헌팅하는 게 학교 때 한국에서 꽃보다 남자 그 드라마가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그때 학교에서 F4 이렇게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남자 그룹이 아니라 여자들이 그런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남자 헌팅하고 막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지나가다 여자들이 이렇게 막 F4라고 하면서 휘파람도 불고 뭐 딱딱 소리도 내면서 남자들 헌팅하고. 학교를 졸업하고는 되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강압적으로 하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보이긴 하는데 학교 때는 남자들이랑 농담도 많이 하고 야야 이렇게 뭐 진짜 이게 오고 가는 게 되게 친하게 지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지나가다 남자들에게 헌팅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 나쁜 사람인 거죠, 일단. 그러니까 좀 나쁜 사람들이 종종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막 여자를 강제로 이러기도 하고 이게 그게 흔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부류인 거죠, 오늘. 평양에 있을 때 데이트하는 사람들 보면 데이트 저도 뭐 하고 하면 보통 여자들이 떡볶이를 좋아한다 생각하고 떡볶이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 스파게티라고 있었거든요. 뭐 스파게티 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데이트하면 그 얻어먹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모텔이 없어요. 그래서 모텔이 없고 호텔이 있었죠. 호텔이 3개 정도인가 그렇게 제가 아는 정도는 그러니까 평양에만 3개, 4개 정도 그렇게 있었고 그 모텔보다도 개인집에서 그러니까 여자, 남자가 만나는 경우에는 개인집에서 이렇게 잠을 지어주는 그런 개인 숙박집 그런 집들도 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받아서 재워주는 건데 그것도 사실 합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몰래 이렇게 좀 돈 받고 하는 그런 집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사실 남남북녀라는 말에 사실 놀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북한 식당에서 근무를 할 때 한국에는 여자들이 예쁜 사람들 진짜 한 명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길거리 나가고 제가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예쁜 여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남남북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남한 남자들이 뭐 해도 설레는 것 같아요. 그 남한 남자들이 말하는 거는 되게 다정다감하게 되게 톤이 되게 낮고 이게 좀 거르럽게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게 북한 남자들은 이게 저희 아빠만 봐도 되게 엄격하거든요. 엄마한테 되게 너 뭐 해? 이게 되게 지시하는 그런 말 억양이거든요. 근데 일단 남한 남자들은 괜찮아요. 뭐 예쁘세요. 라고 해도 나를 좋아하나?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북한 식당에 남한 남자들이 가게 되면 함부로 예쁘다 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예쁘다고 하면 북한 여자들은 착각을 하거든요. 캄보디아예요. 지금은 거의 다 철수돼서 중국 쪽으로 많이 가 있고 지금은 몰래 하는 식당이 한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간판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맏며느리감을 좋아하고 요즘 대학생들은 계란형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계란형 하면 김태희 그런 분? 좀 여기 좀 갸름하신 그런 분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갸름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 김태희죠. 솔직하게 뭐 미녀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있을 때 이솔주가 이렇게 공개됐을 때 예쁘다라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만묘르니까. 북한에서도 일단 날씬한 몸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슴이 크다 하면 사실 여자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고 어우 저 가슴이 크다 이렇게 거부감을 느꼈지만 남자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학교 때도 보면 지나가다가 가슴 큰 여자를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막 그러고 노력하더라고요. 여자들만 괜히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 남자들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만큼 북한에 되게 가슴 큰 여자들이 없다 보니까 큰 여자를 보면 여자들끼리 서로 거부감을 느끼는 거지 남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한호성이 나오는 거 보면 좋아한다는 거죠. 11살 때부터 뽑혀서 다녔거든요. 그때 신체 검사 하면서 그리고 여성 그 처녀 검사도 하고 산부인과 남자 의사더라고요. 의사가 나오더니 막 소리 지르고 빨리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벗고 들어가서 그때 신체 검사 하면서 그리고 여성 그 처녀 검사도 하고 산부인과 남자 의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17살이니까 사실 딱 당황했거든요. 근데 의사가 나오더니 막 소리 지르고 빨리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김소아입니다. 저는 평양소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2018년에 탈북을 해서 2020년에 한국으로 온 탈북민입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뽑혀서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크면서 뽑히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11살 때부터 뽑혀서 다녔거든요. 저희 뽑으러 올 때 거기 그 지도원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지도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야, 이번에는 진짜 좋은 옷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선발에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뽑혀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제가 키랑 외모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계속 하고 신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17살에 두 번을 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이게 저희가 진료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남산병원에 두 번을 가서 했는데 그때 신체 검사 하면서 그리고 여성 그 처녀 검사도 하고 산부인과 남자 의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17살이니까 사실 딱 당황했거든요. 근데 막 바지를 다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래도 바지를 빨리 벗긴 벗었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는 쑥스러워서 바지를 못 벗었어요. 근데 의사가 나오더니 막 소리 지르고 빨리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벗고 들어가서 이게 남자가 이렇게 산부인과고 검사를 처녀 검사하고 나와서 또 남자도 한 5명 정도 심사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바지 벗고 뭐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시키면 그런 상처가 있는지 보더라고요. 상처가 일단 티가 나면 안 되었어요. 저도 이쪽에 어릴 때 넘어져가지고 이쪽에 턱에 살짝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턱에 상처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한 이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되게 티가 나고 이렇게 엉덩이나 이런 쪽에도 티가 나는지 세세히 섬세하게 보더라고요. 일단 165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65 이상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최종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최종에서 합격된 친구들만 또 거기서 신체 검사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 검사가 제일 마지막으로 다 완료가 되고 하면 거기서 집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딱 한 명을 선발하는 거죠. 합격된 친구만 따로 연락을 해서 그 친구만 옥가에 가고 나머지는 연락이 안 오면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기쁨절하고 했을 때는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금성학원에도 노래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기쁨절하고 부르기도 했고 실제로 저희 옆 동네에 배구를 잘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기쁨절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기쁨절은 배구를 잘하면 김정은이 앞에서 하는 뭐 그런 배구조가 있거나 김정은이 앞에서 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구나 해서 기쁨절하고 생각을 했고 크게 나쁘게 보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한국에 와서 기쁨절에 가게 되면 진짜 김정은의 뭐 허비 된다 뭐 이런 얘기 시중에 떠도는 그런 소리들을 유튜브에서 봤을 때 아 이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핸드폰 사용했어요. 제가 학교 때만 해도 핸드폰이 뭐 음성 터치, 아리랑 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했었거든요. 터치폰이라고 하고 이렇게 뭐 밀기폰, 접이전화기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북한도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온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에 평양에 들어갔는데 핸드폰이 종류가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놀랐어요. 북한이 뭐 해가고 전화기만 만들어 했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보통 제일 싼 게 200불이고 350불 이상 뭐 조금 비싼 폰은 뭐 700불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조금 돈 좀 있나라고 이렇게 보면은 핸드폰 3개, 4개씩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여자들은 이렇게 남자들이 막 3, 4개씩 가지고 다니면 그러니까 북한 말로 헛가다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막 주머니에다가 핸드폰 넣고 다니고 음도 되게 크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소리가 여기서 띠리리 하다고 여기서 띠리리 나고. 아이폰은 없는데 북한에서 뭐 프로그램이랑 그런 거 넣어가지고 전화가 200분 되고 문자 하는 게 20통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게임도 조금 넣어가지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북한 노래만 이렇게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잘 없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당시에 체육인들이 나가서 뭐 우승하고 북한에 공로를 세웠다고 하면서 돈도 조금 주면서 집 주고 차도 주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양성소 다닐 때 차를 그때 체육인이 가지고 다니던 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차 키를 들고 조금 허세를 부리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에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육인이 다 차가 있으니까 차 끌고 다니면서 차문 내리고 이렇게 여자도 헌팅하고 뭐 이런 소문도 많이 들었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저 친구도 그 남자랑 이렇게 헌팅해서 만나기도 하고 자기 차에 여자들 예쁜 여자들 좀 태우고 다닌다고. 사실 아오지 간다는 말을 한국에 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에 와서 이게 검색해서 아오지 탄강이라는 걸 이거 보게 되었고 아 거기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잘못을 하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나 그런 북한이 관리하는 그런 관리소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지방에 그런 데 들어가서 갇힌 생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평양에서는. 브랜드를 잘 모르긴 해요. 웨아보리아로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만 조금 아는 정도이고 북한 사람들은 거의 명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장에 나가서 나이키를 옷을 사서 입었다 하면 사실 이 나이키가 뭔지 모르면서 시장에서 사서 입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외국 글자가 있거나 뭐 이렇게 생긴 기어나 그런 브랜드가 있는 거를 입지 말라 이런 게 한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평양에 방문을 왔다가 그러니까 관광을 온 거죠. 관광을 왔다가 북한에서도 이런 나이키를 입고 다 아닌다라고 이렇게 그런 사이트나 유튜브 이런 데 올렸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외국 글자도 절대 못 입게 하고 이런 나이키나 뭐 그런 브랜드가 들어간 거 못 입게 하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내가 나이키 입은지도 모르는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좋은 점은 일단 자유가 주는 그 행복이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누구를 감시하고 뭐 항상 그 세뇌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조금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살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